그리고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ETF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들 세력들은 또 돈을 어디에 많이 오고 가고 넣고 뺏고 했는지 그 얘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수급의 많은 또 시그널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상인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가상인간을 보면 아담에 대한 아픈 추억 매력을 못 느끼겠어. 매력을. 그렇죠. 예쁘다. 뭐 오케이. 뭐 예쁘고 뭐 신기하다지. 신기하죠. 예. 그렇죠. 신기하게 잘 만들었네. 별로 티 안 나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뭐 가상인간이 광고들도 그래서 뭐 네. 처음에 약간 신선하니까 한두 번 해보지만 이거 그렇게 많은 모델료를 주고 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경계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제가요? 네. 저랑 경쟁할 가상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ETF의 정말 로봇처럼 말씀을 잘해주시는 실제 본부장님. 네. 리얼 본부장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담이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죠? 아,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네, 컴퓨터 바이러스 역병에 걸렸구나 아담이. 네. 아침 뭐 그 네. 농담을 하신 말씀이에요? 아,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 준비하신 네.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담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아담은 뭐 노래 어디... 그 한 곡은 되게 유명했는데 네. 데뷔곡 데뷔곡. 네. 네. 데뷔곡 참 아, 이거 제목이 뭐였지? 아담. 그 노래 있었고요. ETF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REF 같은 거는 ETF로 들어보시죠. 예. 네. ETF 먼저. 아, 네. 자, ETF 시장 시간이니까 네. 아, 이렇게 버벅이죠. 예, 죄송합니다. 자, ETF 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가 지금 딱 두 글자인데요. 리츠입니다. 리츠가 리츠. 네, 리츠가 너무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ETF 쪽에서 리츠가 얘기하다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시장이 그만큼 방어적인 성격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음흠. 지금 뭐 리츠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리츠를 사야지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저도 뭐 나중에 리츠 ETF 나오면 그때 사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만큼 시장이 리츠에 올인되어 있는데 제가 뭐 리츠 얘기 왜 꺼냈냐면 리츠가 종목수가 많지가 않아요. 종목수가 많지가 않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리츠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K리츠입니다. 종목수가 많지가 않고 상장된 리츠의 개수 또는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 지금 각 운용사 그리고 증권사 ETN까지도 리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올인한다는 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많이 찍어내고 있다는 찍어내고 거죠. 있다고요? 예, 예, 예. 네,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오늘 거래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참고로 한국거래소는요 ETF나 ETN의 상장 업무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인덱스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거래소의 인덱스 사업부에서 공지가 나온 거고요. 인덱스 사업부에서 KRX 리츠 탑10 지수와 네. 그리고 전략형 지수인 KRX 리츠 탑10 레버리지 지수를 발표할 예정임.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기계적으로 떠올리셔야 돼요. 아, 조만간 ETF나 ETN이 나오겠구나. 거래소는 일종의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그냥 마구마구 찍어내진 않아요. 뭔가 목적성 있게 지수를 찍어내고 또 네. 지수를 만들었는데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면은 연이어서 좀 상품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언론 기사를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예, 단독 국내 리츠 두 배 추종 ETN이 나온다. 기사가 나왔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수로 ETN이 나오는 건지 리츠도 두 배 이제. 네, 리츠도 두 배.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캐피탈 게인, 즉 가격이 올라서 먹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인컴, 즉 그 월 그 월세를 먹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월세가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 4% 이 정도니까 그걸 레버리지 해버리면은 월세가 4%, 6%, 8%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빠질 때도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월세가 반토막. 네, 그렇지만 지금 리츠는 네, 리츠는 굉장히 양질의 고객들을 물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주가가 빠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상장 코드 이거 상장 전에 ETN이나 ETF는 먼저 코드를 따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츠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일단 코드 따는 건데 리츠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키움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부동산 상장지수 투자 신탁이니까 ETF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랑 키움 자산운용이 협업해서 리츠 액티브 ETF를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레버리지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장 지수 증권 이건 ETN입니다. 앞서 제가 단독으로 언론 기사를 소개시켜드렸던 그 ETN이고요. 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또 있어요. 한화 R이랑 FNK 리츠. 네, 이건 FNK 리츠니까 FN 가이드가 지수를 만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지금 ETN이 됐던 ETF가 됐던 리츠에 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시장 흐름과 좀 맞물려서 본다면 좀 시장이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 또는 인컴이 보장되는 좀 개런티가 되는 이런 좀 안전판 쪽으로 도망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ETF는 네. 지금 ETF로 담을 만큼 종목수가 충분히 늘었나요? 이제 종목수 정도 요건을 충족할 정도입니다. 아, 이제 종목수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KRX에서 거래소에서 만든 리츠 탑 10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ESR 캔달스퀘어, JR 글로벌, 롯데, 코람코 에너지, SK 신한알파, DND, NH오론, 이리츠, 신한서부 T&D 이런 리츠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리츠를 좀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ETF나 ETN 관련된 수급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꼭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네. 그 리츠 잠깐 리츠 액티브 얘기도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그 똑같이 액티브라는 거는 리츠의 비중을 매니저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마 왜 그러냐면요. 리츠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다 크지가 않습니다. 네. 아. 네, 시가총액 편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죠. 롯데리츠나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크지만 예를 들어 탑리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작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시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런 종목들을 다 넣어야 돼요. 아. 네,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시가총이 작거나 그런 리츠들을 빼기 위해서 액티브 네. 방법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 4개가 있어요. 네. 이 리츠가 네. 2천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천억 정도 된다고 치죠. 건물 예, 4개가 예, 예, 예. 합쳐서 그러면 이제 이 리츠는 상장을 통해서 2천억을 모집합니까? 예, 2천억을 모집합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모집한 금액으로 그 오피스를 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한 4천억 네. 몰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사나요? 예, 유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 판교에 있는 알파돔 관련돼서 그걸 먼저 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겠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리츠 종목들은 주가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만 갖고 있으니까. 네. 그 건물만 들고 있고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네. 인컴만 받으니까 과거의 리츠 주식들은 정말 재미가 없었죠. 그렇지만 네. 예,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건물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금을 산 뭐 무슨 이제 ETF로 치면 네네네. 돈 들어온 만큼 바로 사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단위가 작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네. 건물 하나 살려면 뭐 계약 기간도 필요하고 혹은 네. 뭐 한 1년 기다렸다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동안 월세야 이제 그 전 건물들에서 받는 것만 나갈 테고 네네네. 들어올 테고. 아,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상장 리츠 시가총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리츠사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거래만 되는 거고 예, 예, 거래만 그 되는 리츠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주식이랑 공모할 때 공모 금액만큼 조달을 하는 거고 네. 아까 이제 본부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건물을 살 거다 그때는 유상증자 그럼 유상증자를 통해 들어오는 거지 상장 리츠가 2천억이 돼서 4천억 됐다고 해서 그 리츠 회사에 있는 자본이 4천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2천억에서 4천억이 돼버리면요 분배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츠라는 거는 매년 주는 월세를 재원으로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지는데 월세가 똑같으면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큰 리츠에서 배당 종으로 갈아타시기도 하고 네.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리츠를 이제 꾸준하게 배당 주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네. 가끔가다 이제 건물이 대박이 나서 건물을 파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매년 막 5% 배당을 주다가
건물이 두 배가 되면 네. 또 특별 배당을 한 번씩 하는 이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이치가 갖고 있는 해당 건물에 그 만기들이 있어요. 그 펀드 약관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뭐 2023년까지는 팔기로 돼 있다. 그래서 약간 그 매각이 임박한 건물을 갖고 있는 리츠들만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츠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려면은요, 방금 솔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그 건물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를 전체 자금으로 나눈 금액을 캡 레이쇼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캡 레이쇼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ETF로 리츠를 접근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농산물 ETF 얘기하면서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농산물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은 원유와 같은 커머더티도 그렇고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세 가지 법칙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자. 네. 그런 약간 무형의 자산에 투자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어제 보여드린 건가요? 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세 가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예, 네, 이것만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개별 농산물. 자, 개별 농산물 선물.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산물이라는 말을 빼고 개별 원유 선물 아니면 개별 커머더티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개별 선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개별 선물에 투자하게 되면 제가 어제 뭘 강조드렸냐면 로로버 비용이라든지 특히 옥수수나 밀 같은 것은 저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상품이다 보니까 저장 비용이 로로버 비용에 다 녹아들어가요. 그리고 운송 비용도 로로버 비용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쥐들이 파먹는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재산해야죠. 로로버 비용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네. 개별 농산물은 그런 로로버 리스크도 크고 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묶어서 종합지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농산물 선물 바스켓 그러니까 개별 농산물들을 몇 개 묶어서 종합지수 선물을 만들어서 그걸 추종하는 ETF가 두 번째고요. 으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농업이나 커머더티나 산업에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농산물이다 그러면 만약에 치킨이다 그러면 하림 뭐 BBQ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묶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건 농산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 에너지 그 구리 뭐 골드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커머디티와 관련된 ETF는 그렇죠. 다 해당하는 거죠.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개별 종목 선물 ETF를 투자하실지 아니면 그 개별 종목들을 몇 개 묶고는 종합 선물 ETF를 투자하실지 아니면 그 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묶여져 있는 그 ETF에 투자할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민감도라고 부르죠. 민감도는 당연히 개별 선물이 가장 민감도가 높죠. 그리고 가장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관련된 기업이 민감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지난번에 솔프로님께서 제가 배당귀족 설명하면서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판 배당귀족 ETF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네. 솔프로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포스코 정도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틀렸더라고요. 고려아연이더라고요. 고려아연.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귀족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에서 4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네. 한번 발표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건데 한국판 배당귀족주 예, 여기 보시면 고려아연이 연평균 배당 총액 증가율이 20%래요. 연평균? 이게 예. 기간이 언제부터죠? 아마 기간은 2002년부터 2021년이니까 거의 20년이고요. 자료는 NH투자증권 아마 상품전략 쪽에 있는 편택현 부장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고려아연이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제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재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고 전기 집약적인 산업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고 또 자동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향을 늘 꾸준히 늘려갈 수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G는 뭐 LG 쪽이 지주회사 LG.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 LG. 아무래도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라든지 뭐 브랜드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내는 회사다 보니까 또 지주회사가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주회사 ETF들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이 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었고요. 그 다음이 S1, 삼성전자, NH투자증권, SK텔레콤 그리고
예, 포스코홀딩스는 SK텔레콤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연평균 배당 증가율이 두 자리 이상 되는 회사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배당 귀족까지는 못 가고요. 그냥 배당 상인. 배당 상인. 예, 배당 상인 뭐 요 정도. 배당 중인. 예, 배당 중인 뭐 요 정도 수준의 기업들밖에 없어서 아직 배당 귀족 ETF가 나오기에는 좀 버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각 기업들이 좀 더 배당을 꾸준히 늘려서 네. 투자자들한테 좀 보답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해봤고 만약 네. 그런 날이 온다면 네. 제가 누구보다 먼저 한국판 배당 귀족 ETF를 만들어서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이 뭐 마지막 말씀은 거의 뭐 네. 지금 국회 아, 출마 선언. 네. 네. 제가 구미 출신인데 아, 내가 귀족 본부장이다 이제. 네. 아, 구미가 당기는군요. 네, 아. 자, 그러면 네. 오늘 최장규 본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아 네, 내일 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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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